그때가 2차 대전이 아직 안 끝나서 영국이 폭격을 막 당하고 있을 때요. 독일군이 폭격하고 있을 때 걔네들은 무슨 준비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전쟁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 아, 새끼들. 그런 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 우리만 전쟁 그러면 뭐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너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 텐데 걔네들은 그걸 갖고 싸웠어. 그래서 최근에 이 트리클다운이라는 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쓸 거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넘쳐 아래쪽에도 데필 거다. 이게 트리클다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이걸로 내가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결국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변화를 보면 재벌들 불러서 조인트 까죠. 공생 발전하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하던 동반 성장하자는 얘기나 비슷해요. 부자들도 좀 같이 살자.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트리클 다운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트리클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버려 둬서는 국민들 복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매우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너무 복지에 치중했기 때문에 성장을 못했고 나는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해봤는데 대외 요건도 있죠. 대외 요건 자체가 안 좋았던 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도 성장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다 복지, 자, 한쪽에서는 밥을 공짜로 주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보육료를 공짜로 해주자. 얼마 전에 황우여, 누구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거 발표했어요. 우리는 저기 몇 세, 3세아까지 보육을 공짜로 하겠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복지를 늘리자는 쪽으로 지금 일종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경쟁 속에서 반면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나라 망친다. 그래서 복지는 안전망만 하면 되고 근로의욕을 부추겨야 된다. 이게 지금 논쟁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논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는 1940년대 그리고 1970년대 또 있었습니다. 이때는 복지국가가 한계에 와서 그 논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 투표가 아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좋다 나쁘다 이 입장을 저는 안 밝히겠습니다. 안 밝히기도 하고 뭐 별로 중요치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야 무슨 옛날에 국민투표라 그러면 이런 거나 했어야 돼요. 헌법을 유신헌법으로 할래 뭐 구신헌법으로 할래 이런 게 국민투표였어요. 뭐 이거는 국민투표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무계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50%까지 해줄까? 전체 다 해줄까? 저는 이런 게 투표 주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제 이 복지 논쟁이 정치 이슈가 됐구나. 폼 나잖아요. 대통령도 나서서 나는 뭐 포퓰리즘은 반댈세. 그리고 또 황우여 저기 원내대표는 아 말이야 반값 등록금 해야지 뭐하냐고 그러고, 아니 여당이 말이야 무상보육 해야지 환장하는 거야. 이게 피아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해서는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주택은 10% 이하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명박 정부도 공식적으로 12%예요. 공식적으로. 아직도 이 목표가 유효해요.
다른 거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 걸 다 바꿨는데 이 목표치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전세 대책에서는 매입 임대 2만 호를 또 하겠다. 연말까지 또 발표했어요. 아, 웃기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아까까지 좋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안 돼. 지금 화면 3개 남았는데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역시 제 수업에서 쓰던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 세계의 주택 분포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영어로 쓴 거는 유식해 보이게 하려고. 이게 공공임대주택이고요. 이게 자가 비율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민간임대에서 하는 거겠죠. 이걸 제외하면 이쪽은 뭐냐 하면 공공임대가 여기가 20%예요. 한 20% 넘고 20%점이고 자가 소유는 60%가 안 되는 나라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왜? 복지국가예요. 이런 나라들 되게 자가 소유율이 낮고 공공임대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이런 나라만 들으면 환장하는 거죠. 역시 제일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네덜란드가 있어요. 쫙 올라가 있고 자가 소유율은 50%가 안 돼. 이 나라들은 좀 황당무계한 나라들입니다. 자가 소유율도 낮고 공공임대도 적어요. 그런 나라가 있냐? 독일, 스위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골 때린 나라들이.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이거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른바 복지 선진국들이. 잘 나가는 나라들. 자, 여기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공공임대가 10% 이하이고 자가 소유율은 60% 이상인 나라들입니다. 여긴 좀 골 때린 나라들이 많아요.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여기 ES라고 한 건 에스파니아입니다.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 망하냐? 요 위에 있는 IT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먼저 망하냐가 경쟁 중이에요. 근데 요 앞에 있는 IE라고 된 게 아일랜드입니다. 얘는 벌써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PT라고 있는 건 포르투갈입니다. 얘도 망했어요 벌써. 그 다음에 GR이라고 있는 건 그리스입니다. 얘는 이미 망했어요. 첫 번째로 망한 나라예요. 대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자가 소유율이 높고 공공임대가 적으니까 시장 중심의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4.3%. 좋다. 지금 짓는 것까지 합해서 6.3% 여기. 자가 소유율은 61%입니다. 자가 거주율은 55%입니다. 자, 여기 아니면 여기점에 있어요. 여기점에 있는 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가 20%거든요. 여기가 15%거든요. 한 2점 가자는 얘기예요. 2점.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도 한창 꼬레비에 있는 여기에 우리나라를 이 그룹으로 끼워 넣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쪽 그룹의 복지 국가들 담자 하는 것 때문에 복지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들 쫓아가다가는 누구 짝난다 그래요? 그리스 짝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주택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걸 이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리 가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시비 거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제가 거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늘 짓자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시비를 걸어야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저는 왜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못 간다고 생각하느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까지 가는 게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여기만 가도요 얘네들보다 사정이 좋아요. 얘네들보다.